JTBC가 명품 수수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의 인터뷰를 보도한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경고가 뒤따르면서 대다수 언론들이 자기 검열과 침묵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엄연한 정권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대통령 부부의 범법 의혹을 은닉하기 위해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하는 언론진흥재단 까지 가세해 언론사들을 압박하면서 진실을 파헤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을 견제할 언론의 순기능이 급격히 마비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언론 탄압의 현 주소다.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의 언론 환경을 위신들에게 알림으로써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언론사들을 각성시키고 타성에 젖어있는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울려 비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모든 언론사들의 언론인들의 힘을 모아 싸워나가고자 한다.